아, 우리 담비가 오랜만에 트렁크에 들어갔어. 진짜 넓어요. 아반떼 이 정도로 넓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아, 제가 웬만하면 트렁크에 안 집어넣는데 오늘 담비가 굉장히 열심히. 진짜 엄청 넓어요. 네. 트렁크 적재 공간 진짜 넓다. 오빠, 나 이거 잘 거니까 예. 가 이제. 일단은요, 이거 트렁크 공간이 아, 되게 넓은 거 같아서. 아, 잠깐만! 던지지 마! 안녕하세요, 뻥태기 TV의 딴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뻥태기 TV입니다. 네, 뻥태기는 앞에 있어요. 이따가 제가 찍어볼까 고민 중이에요. 그걸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목소리 알아도, 들어가잖아. 알아도 얘기해줘야죠, 뻥태기.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오늘 행사장이 어디죠? 네, 여기 강남에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입니다. 네, 오늘 여기 왜 왔냐? 아, 당연히 왜 왔는지 바로 보이잖아요. 네.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자동차를 딱 보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맞아요. 오늘 드디어 아반떼가 예전에는 사진으로만 공개를 했다가 네. 오늘 드디어 정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너무 이쁘죠? 원래 아반떼가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고요. 인기가 많았는데 약간 좀 저조해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 순간에 얼굴을 딱 바꾸면서 저는 저는 저조했다는 말은 안 했어요. 아! 왜 혼자 피해가냐고 이렇게 저조해지고 있지만 얼굴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제 다시 판매량이 급상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자, 전면부를 한번 이제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전면부 딱 보면 솔직히 저는 요즘에 패밀리 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에서 얘도 심리스 호라이즌으로 딱 넣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심리스 호라이즌이 들어가지 않고 초기형 모델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앞라인은 이렇게 크롬으로 해서 약간의 패밀리 룩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원래 기존의 아반떼도 디자인이 상당히 이뻤지만 네. 이번에 라이트가 살짝 얇아지면서요. 맞아, 이 라인. 그렇죠. 그러니까 DRL도 들어오게 되면요, 굉장히 네. 더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들어오는 게 약간 아쉬운데. 아, 거기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완전 현대 패밀리 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비싸지니까. 여기는 그냥 좀 이렇게 포인트만 주면서 이쪽 라인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라이트가 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진짜 좀 안정감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바뀐 게 뭐냐면 엠블럼이에요. 엠블럼? 알죠? 예전에 이렇게 툭 튀었어. 약간 위에 있으면서 툭 튀어나와서 약간 아 뭐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슬림하게 깔끔해졌어요. 맞아요. 아래로 내려와서 봤을 때도 밑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여기. 범퍼 라인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게 여기도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밑에 범퍼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전에는 그릴이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되어 있어서 약간 너무 투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범퍼의 디자인보다 이번에 라이트가 살짝 얇아지면서 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약간 한층 더 진보가 된 것 같은 맞아. 느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옆으로 오시면 이쪽에 보시면 에어벤트도 들어가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공기가 쫙 들어가면서 뒤로 쫙 빠지면서 공기 역학적인 요거 넣는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라이트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잘 빠졌어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개슴츠레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빠진 거죠. 그런 눈 그거 하지 마요. 이렇게 측면부를 보실 건데 이번에 차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나온 색상 저희가 안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쫙 보면 어때요? 너무 이쁘죠? 이번에 새롭게 색상이 추가가 된 모델입니다. 색상 너무 잘 빠졌어요. 네, 원래 이 색깔 자체가 예전 모델에는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 색깔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어달라도 안 만들어줄 거 뻔하니까. 근데 진짜 나왔습니다, 이번에. 색상 너무 잘 빠져서 이거를 놓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측면부는 요 새로 나온 신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 뭐야 휠 이거 바람개비 모양 아니에요? 진짜 너무 이뻐. 나 갑자기 이렇게 불겠어. 근데 요즘에 현대기아가 휠 디자인 진짜 막 이게 약간 뭐랄까요 스포터링 자체를 좀 바람 모양으로 네. 바람개비 모양이라든가 별 모양 네. 진짜 이거 바람개비 모양으로 딱 만들었는데 여기 옆쪽에 끝라인에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휠이 돌아갈 때 진짜 이쁠 것 같거든요. 내가 바람개비 후 불면은 그 돌아갔을 때 색상 너무 이쁘잖아요. 그거랑 담배 똑같이 아, 예? 예? 아니에요. 예? 아니 휠도 딱
돌아가면서 그 이쁨을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는 옆면을 봤을 때 바뀐 게 많이 없어요. 이쪽 옆 라인에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원래 기존에 아반떼는 없었던 옵션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반떼를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나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았던 옵션이 바로 서라운드 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얘기하니까 생각났어. 서라운드 뷰 할 때 이 앞쪽에도 여기 중앙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 이거 튀어나온 거 좀 아 좀 이거 안 보이게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아니 옆쪽에 여기 넣던가 아니면 안 보이게 어디다 넣던가 이거 좀 아쉬워요. 지금 행사장 와서 까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측면부 이렇게 보면 여기 캐릭터 라인은 거의 동일해요. 근데 사이드 스텝을 보시면 이게 쫙 떨어지면서 좀 더 이쁘게 빠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옆 라인에 이 크롬 부분도 블랙으로 떨어지는 거, 여기 실버로 들어가는 것도 다 동일하고 C필러도 변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서 후면부에 왔는데 아 후면부 뭐야 이뻐진 거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라이트 부분은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렇게 내려오면 그 엉덩이 밑라인 있죠? 밑에가 이뻐야 또 이뻐 보이니까 여기 라인에 이 디퓨저 부분 원래 아반떼가 이제 예전 모델도 디퓨저 부분이 상당히 이뻤거든요. 이쁘긴 했는데 네. 좀 단조로웠잖아요. N라인처럼 약간 공격적이고 더 새롭게 되면 약간 디자인이 약간 좀 많이 이뻐졌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여기 디퓨저 부분이 왜 이뻐졌냐고 느끼고 N라인이라고 느끼냐면 여기 이렇게 일자로 딱딱딱 떨어지는 이 네 개의 라인 이 라인이 약간 N라인 같아요. 그러니까 디퓨저 부분이죠? 네, 디퓨저 부분이 약간 N라인 같은데 그러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머플러 머플러 어디 갔냐고 저기 안에 보시면 여기 안쪽으로 네. 들어갔어요. 요즘에 대부분 이 머플러 부분을 안 보이게끔 하면서 깔끔하게 강조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도꼭지 그냥 안에 넣어놨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야?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수출형 차량에는 네. 이제 후방 그 안개등 있잖아요. 네. 후방 안개등이 합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국내에 나오는 차량들은 없어도 되니까 막아놓은 네. 거고 해외로 나가는 수출형은 무조건 그게 달려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넣어놓은 거구나. 근데 플라스틱 같아요? 원래 디퓨저가 플라스틱이에요. 블랙 앤 화이트 달마시안 같아요. 네. 아니 흰색 차가 솔직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 때 흰색을 많이 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흰색도 그냥 깔끔해 보이는 디자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라이트가 들어오는 게 진짜 이뻐요. 그리고 아반떼 자체가 원래 화이트가 모델이 제일 색깔이 많이 팔렸죠. 네. 사회 초년생 분들이 아반떼를 정말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화이트를 사는 걸 좀 더 추천드린다? 또 색깔 또 논쟁이 또 들어가기 전에 자 무엇보다 저 제일 중요한 거 실내도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보시죠. 아니 그 누워서 하지 말고요. 아 네네 아 맞아 아 너무 편안해서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실내에 앉아보니까 어떠세요? 초기형 모델이랑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요? 네, 실내적인 부분은 약간 개선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조금 이제 세심한 곳에 디테일링이 좀 살아 있습니다. 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시트. 네. 이게 바이오 시트가 들어갔대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인조 가죽이니 천연 가죽이니 이런 거 말고 바이오 시트여서 진짜 비싸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 가격에 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내 대시보드 쪽 이제 계기판도 마찬가지고 네. 변동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계기판 옆에 이제 동그란 모양 있잖아요. 네, 여기. 거기에도 이번에는 아무런 기능이 안 들어갔습니다. 뭐 했어요? 근데 뭐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트에 보시면 아반떼 로고 보이시죠? 아, 여기 포인트 좋네요. 그렇죠. 오, 이런 디테일 저 진짜 좋아해요. 네, 아반떼 로고도 굉장히 이쁘다. 잘 들어갔다. 근데 뭐 커플도도 그렇고, 네. 기어봉도 그렇고, 뭐 나머지는 뭐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 모델을 보니까요. 네. 4월 달에 출시가 될 소나타 페이스리프트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소나타 엄청 바뀔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아! 이어시드 타니까 처음에 불편한 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여기가 너무 낮아요. 아. 저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레그룸의 넓이는 어떠세요? 레그룸은 솔직히 넓습니다. 네, 등받이가 각도가 약간 누우는 자세로 가기 때문에 아반떼의 최대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레그룸이 넓다. 아. 레그룸 여기 짧으면 이열 시트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짐칸이야. 수입차로 만약에 비교를 하면요. 보통 네. 이제 BMW에서는 3 시리즈와 아, 그거 너무 좁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반떼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오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이잖아요. 하이브리드는 진짜. 네. 이 아반떼 로고도 엄청 슬림하게 들어가는데 여기 엠블럼도 슬림하게 쫙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 밑에 여기 진짜 안 보이는 부분에 트렁크 버튼이 있어요. 아, 전통은 아니에요. 에? 아, 그 준중형 차에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요. 짠! 요렇게. 뭐야? 넓어요. 엄청 넓어. 아니, 저는 솔직히 좀 좁을 줄 알았거든요. 이열 시트가 넓어졌으니까. 근데 트렁크도 엄청 넓어서 제가 봤을 때는 대각선으로 골프백도 들어갈 것 같아요. 원래 아반떼가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네. 트렁크의 넓이의 적재 공간 때문에 상당히 진짜 엄청난 칭찬을 받았죠. 실내도 넓어졌는데 트렁크도 넓었죠. 아, 우리 담비가 오랜만에 트렁크에 들어갔어. 진짜 넓어요. 네. 아반떼 이 정도로 넓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아, 제가 웬만하면 트렁크에 안 집어넣는데 오늘 담비가 굉장히 열심히 진짜 엄청 넓어요. 네. 트렁크 적재 공간 진짜 넓다. 오빠, 나 이거 잘 거니까 가, 예. 이제. 일단은요, 이거 트렁크 공간이 되게 넓어지면서. 아, 던지지 마! 뭐야! 안 몰라! 가자. 아반떼 스마트 버전이 있고, 모던 버전이 있고, 인스퍼레이션 버전이 있거든요. 이 가격대가 다 달라요. 스마트 버전이 1,96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94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요. 모던 버전은 2,256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113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이 좀 인기가 많잖아요. 이 인스퍼레이션은 개별 소비세 3.5% 적용 시 2,671만 원이었는데 이게 플러스 156만 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모델보다는 그렇게 인상이 많이 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싸진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또 옵션 추가 하면은 한 3천만 원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아반떼를 한번 이제 유장막을 한번 영상을 네. 찍었을 때도 금액이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몇백만 원은 당연히 인지를 해야겠죠. 네, 맞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건데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여기 강남에서 네, 강남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우리 담비랑 같이 아반떼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떠세요, 아반떼? 아반떼 솔직히 말해서 전 네. 모델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변화를 주면서 좀 더 이쁘게 그리고 안정감 있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디자인적인 부분만 바뀐 게 네. 아니라 편의 장비도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고 맞아요. 상당히 좋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패밀리 룩이라고 해서 여기 시미슨 호라이즌 들어가면 어떡하지 고민했거든요. 걱정도 하고. 근데 아반떼만의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는 느낌이어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상 여러분들 아반떼 조만간에 네. 또 시승차를 받게 되면 시승을 담비랑 같이 해보면서 또 한번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소리 안 나지? 아유, 왜 안 나? 딱 들어가세요.